오늘은 구도가 조금 새롭죠? 이게 제가 이렇게 다짜고짜 책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다가구 브랜드에서 책상이랑 모니터 받침대를 협찬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다가구에서 제품만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제작된 영상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영상은 처음이라 떨리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받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받침대랑 책상이 둘다 다가구 거예요. 제가 무슨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상은 프레그마 120 곱하기 60 상판 아이보리 프레임 아이보리입니다. 다른 것들 보면은 상판 사이즈가 이렇게 좀 한정돼 있고 몇 가지가 없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색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상판 색상이랑 프레임 색상이랑 컬러 그게 조합이 잘안 돼요. 근데 여기는 상판이랑 프레임 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무조건 화이트여야 돼가지고 상판이랑 프레임 둘다 화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받침대의 경우에는 500이랑 1000이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저는 책상이 1200 사이즈다 보니까 500은 너무 좀 작을 것 같아서 100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프레그마 책상 설명서예요. 조립 설명서. 이렇게 보면은 구성품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조립을 막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게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보면 아 이게 여기다 끼워야 되는구나 라고 다알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여기다가 있거든요. 볼트 뭐 흑색, 은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따단. 가구 배송이 됐어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책상, 아니 제 방에 저게 저 책상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프레임. 프레임이랑 이렇게 들어있고요. 마이 갓! 사고를 치죠. 아우! 아, 진짜 크다. 일단 이것도 뜯어야겠구나. 뜯어보자. 뜯어보자. 저 원래 갖고 있던 책상도 조립할 때좀 힘들었거든요. 또다 이걸 또 하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다 이게 전동 드릴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동 드릴이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근데 여기가 앞이 맞나? 맞겠지? 알고 보니까 유튜브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자, 그러면 얘가 뭘까? 답답하네. 이렇게 한다.
주위에 써있네, 이거네. 아, 도라이버. 다리볼트 결합점 필독사항. 어디로 끼우라는 거야? 긴게 이렇게? 이렇게 끼우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해보겠어. 이렇게 큰 구멍이 바깥으로 하고 작은 구멍을 안쪽으로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세우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넣으라는 거지? 들어갔니? 이렇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맞겠지? 이렇게? 오, 돌아간 듯. 오! 이제 이거를 여기에 꽂아주면 끝납니다.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뻑뻑하네. 이게 끼우는 것도 힘드네. 됐다. 마크까지 다 붙였습니다. 완성! 이렇게 해서 책상이 완성이 됐어요. 이 중간에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동영상이 중간에 또 끊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제 방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짜잔! 책상이랑 받침대까지 모두 제 방으로 옮겼고요. 받침대는 이렇게 아예 다 조립이 된 상태로 와요. 그래서 그냥 포장 꺼내서 올려주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미세하게 틈이 있거든요, 받침대에. 여기 사이로 케이블 같은 거를 넣게끔 이렇게 살짝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쓰던 책상과 비교하자면은 저렇게 프레임에 X자로 고정이 돼 있어요. 뭐 흔들림 없게 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다가구는 다 일자로 뚫려있는 형식이고, X자로 고정을 안 해도 책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어가지고 만족했습니다. 저의 아이맥. 핸드패드. 마우스인데, 마우스 넣을 데가 없네. 좀 아쉽다. 물건. 팔랑이. 여기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좋다. 가구를 대충 이것저것 올려봤어요. 둘다 화이트 톤이라서 딱 세트예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2주 정도 써봤는데 뭐 불편한 건 없었어요. 주로 여기서 영상 편집하거나 언박싱을 찍는다거나 거의 그냥 다이 책상으로 쓰거든요. 근데 뭐 흔들린 것도 별로 없었고 뭐 그냥 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예쁘게 좀 꾸미고 싶은데 사실 예쁘게 꾸미는 거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도 잃지 않는 세븐틴 사랑 다 세븐틴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그리고 우지 노래 나왔어요 밑에 짠 그럼 정말 안녕.